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22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3%, 코스닥은 0.31%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근래 기조와는 다르게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상 그 규모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적은 거래대금이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등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미국 증시의 하락 마감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점 또한 의미를 가져볼 수는 있겠으나 금일 단오절로 인한 중국, 대만, 홍콩 증시의 휴장 의미를 감안하며 본격적인 변동성은 내일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전망됩니다. 애플이 최근 발표한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를 위한 앱 경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툴및 기술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애플 개발자는 비전 OS SDK로 생산성, 디자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전 프로와 비전 OS의 고유 기능을 활용한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 1억 3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2일 내지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인텔이 내년 1분기부터 회계 처리를 변경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형성한 파운드리 시장의 양강 구도를 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 재진출하기로 결심한 인텔이 회계 처리를 변경하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만 200억 달러가 넘는 파운드리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꺾고 2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